자, 이번 시간은 비디오 튜토리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부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어드밴스 튜토리얼의 두 가지, 인트로덕션과 에디트 엘리멘트인 래빗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이 어드밴스에 있는 이두 가지 부분은 따라 하실 게 없습니다. 꿀이죠. 네. 그런데 이 베이직 튜토리얼에 있는 엑셀, 래빗 엑셀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코드 블록 부분도 어렵고요. 커스텀 모드는 더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텍스트 엑셀 익스포트 작업을 실패하였습니다. 왜 이러지? 자, 이럴 경우는 당황하지 않고 최신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0버전에서의 지금 오류는 다음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21버전입니다. 21버전에서 다시 엑셀을 해보겠습니다. 엑셀. 자, 엑셀 기본 노드죠. 엑셀 익스포트. 엑셀 파일로 내보냅니다. 자, 똑같네요. 예, 20버전에서랑 똑같은 것 같고요. 빠르게 합니다. all category, element of category.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쳐서 categories. 카테고리스. 이번에는 룸으로 해볼게요. 똑같이. 영문 버전이죠? R 치시면 내려갑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죠. 스크롤로 내려주면 R, O, M. 여기 있네요. rooms. rooms 한 다음에 카테고리 연결시켜주고, 엘리멘트에서, 자, 엘리멘트. 자, 엘리멘트 치시면은, 자, 룸 네임 룸. 룸에 대해서 네임 연결시켜 볼까요? 맞네요. 튜토리얼이랑 똑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엘리멘트라는 걸 룸이 있는데, 한번 여기 들어보겠습니다. 룸에서 바이 로케이션, 셋 네임, 셋 넘버, 아래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높이까지 있고 이름도 다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는 엘리멘트 정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안 보이네요. 자, 이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래빗을 찾아 들어가고요. 엘리멘트 있죠? 엘리멘트 누르신 다음에 플로우. 근데 이거 공식 패키지가 아니었죠? 여기 있습니다. 래빗을 누르고 엘리멘트 누르고 카테고리 있죠? 카테고리를 누를 건지 엘리멘트를 누를 건지 고민하다가 엘리멘트를 누릅니다. 자,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엘리멘트 딜레트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R 조인드. 이것도 생겼네요. 엘리멘트들끼리 조인이 돼 있냐 안돼 있냐. 신버전에서 생긴 것들 여기 상단에 있네요. get hosted element. join geometry. 조인이 아예 생겼네요. 희소식입니다. 자, 일단 엘리멘트 타입 get 카테고리 아이디, 엘리멘트 아이디가 가정에 있었죠? 자, 엘리멘트 아이디를 연결시켜 주시면 내용들 쭉 가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먼저 이두 가지 내용을 이 데이터에다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list create로 두 가지를 합쳐줍니다. create 자, list create 플러스 하나 눌러주시고 아이템들 두개 연결시켜 주시면 열로 되죠. 자, 이따 트랜스포스를 쓸지 말지는 이따가 정할게요. 자, 파일 패스죠. 파일 누릅니다. 자, 파일 패스 바탕화면에 있는 테스트 눌러주고요. 자, 이번에 통합 문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파일 패스 그 다음에 코드 블록에서 sheet 1번. 자, 그 다음에 로우는 0번. 0번 두개 연결시켜주고요. 데이터 리스트 크리에이트에서 넣어주면, 자, 그럼 되죠. 버전 문제입니다. 자, 20버전에 대한 버전 문제는 누군가 해결 좀 해주세요. 21버전에서 되는 건 20버전에서 지금 제 컴퓨터에서 안 되고 있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overwrite 덮어 쓸 거냐 말 거냐는 true false 불값이죠. 불.
자, true, false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가 쓰겠습니다. 지금 엑셀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튜토리얼이랑 똑같죠. 자, 일단 이거는 똑같이 됐고, 두 번째 영상 본 다음에 응용 버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장하고요. 네, 바탕화면에 테스트 0618로 저장해둡니다. 저장해둡니다. 자, 다음 영상 보고서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엑셀의 데이터를 임포트 시키는 건가요? 자, 데이터 임포트 엑셀, 임포트네요. 자, 이렇게 되고, 파일 패스, 파일 프롬 패스를 통해서 엑셀 데이터를 불러드립니다. 그 다음에, show 엑셀, false 값으로 엑셀을 켜서 보지 않겠다라고 하네요. 자, 코드 블록에서 시트 네임 연결시켜주고, 데이터를 임포트 시킨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getItemIndex, 저번에 했었죠? getItemIndex로 0번이랑 1번을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리스트를 데이터로 연결시키고요. 그러면은 1번 열과 2번 열을 가져오겠네요. 코드 블록에서, 이런, 코드 블록에서 저걸 쓰네요. element selector by element id. id를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레빗에서. 자, element select by element id죠. 이거는 그냥 기본 노드로 쓰는 걸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뒤쪽에서 element set parameter by name이네요. 아주 중요한 거죠. rabbit element에 이 파라메타 이름을 넣고 id를 넣어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아, 이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네요. 하면은, 네, 안 보여주고 끝내네요. 이건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export 하는 건 이렇게 됐고, 이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element parameters 없나요? parameters? 자, 보겠습니다. parameter name, parameter의 이름, element 당연히 안될 거고요. room name 안될 거고, element id 안될 거죠. 자, parameter 이거 좀 이따 볼게요. 자, parameter id. element로 찾아 들어가야 될까요?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레빗에서 엘리멘트 찾아 들어갑니다. 셋 파라미터 바이 네임. 이거 아까 전에 중요한 부분이죠. 셋 파라미터 바이 네임과 겟 파라미터 바이 네임은 겟 파라미터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있네요. parameters. element의 parameters를 연결시키면은 모든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데이터에 넣게 되면 로딩 후에 엑셀에 이렇게 들어가죠. 와우, 엄청나네요. 자, 정보들을 이렇게 늘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런데 transpose 한번 해볼게요. overwrite to 덮어 쓴다고 해놓고요. 여기서 element 파라메터를 transpose 하면은 열과 행이 바뀌겠죠. 자, 비교를 위해서 screenshot 대충 이렇게 해놓고 transpose의 리스트 연결시킨 다음에 데이터 연결시켜서 로딩 후 다시 보면 안 바뀌었나요? 자, 다시 연결시킵니다. 그럼 엑셀이 켜지면서 자, 보시면은 옆으로 들리게 되면 네, 라이트 부분이 라이트 두 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면 라이트 두 줄이 옆으로 가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열과 행이 바뀝니다. 자, 어드밴스 부분은 이제 이름까지 뭔가 바꿔버리겠죠. 자, 이름까지 바꿔버린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리스트 1번에서 하나, 둘,
밑으로 쭉 내리거나 하면은 되게 많네요. 50개가 있습니다. 50개를 1000열에다가 이 파라메터 이름으로 데이터에 넣는다. 자, 트랜스포스 값에는 보시면은, 자, 많네요. 아주 많아요. 90개가 있어요. 90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엘리멘트 파라메터 네임스에다가 앞에다가 한개 추가시키겠습니다. 자, 추가시키는 방법은, 일단 간단하게 할게요. 0.50.1 하면은 50개의 리스트가 넘버링이 되겠죠. 51개네요. 그러면은 1부터 50까지. 네, 1부터 50까지 넣고요. 이걸, 추가시키면 됩니다. 자, list, create 한 다음에 클릭해서 두 가지를 연결시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겠죠. 자, 하지만 리스트가 다릅니다. 여기는 3번 리스트죠? 밑으로 내리면은 여긴 2번 리스트입니다. 이럴 때는 리스트를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인 해볼까요? 자, 리스트 조인입니다. 0번, 1번. 맨 마지막에 있나요? 슉 내려오면 이 리스트가 90번, 1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리스트라는 걸 봐서 리스트 크리에이트 리스트 차 테이크 아이템 솔트 조인 레인지 엠티 카운트 일부러 리스트를 한개 늘려줄게요. 이거는 야매입니다. 야매이지만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리스트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하나 늘어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리스트 크리에이트 똑같이 넣게 되면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일단 이 정도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앞쪽으로 이 리스트들이 같은 레이어에 있으니까 트랜스포스 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이렇게 50개의 엑셀 파일이 열렸다는 전설입니다. 네, 시트 네임이 계속하고 있죠. 자, 이래서 리스트가 중요합니다. 25, 26,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리스트를 펼쳐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플래튼입니다. 자, 그런데 플래튼 이거 잘못 쓰면 다 펼쳐지죠? 이렇게 다 펼쳐져 버리면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리스트를 눌러줍니다. use 레벨을 하시면 0번, 1번, 2번, 3번. 네, 잘 됐죠? 아주. 아주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트랜스포스 하고서 하면은 하나에 다 연결이 되죠. 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기획한 거였죠. 자, 1번 이렇게 되어 있고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은 에어리하고 6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 점을 기준으로 엑셀처럼 뭔가 분리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네임들이 다그 매기면서 네임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네, 프로그램 닫기.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저장을 눌러주고요. 지금 이 엘레멘트 파라메터라는 것 자체는 파라메터의 모든 값들을 이렇게 다 불러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파라메터로 네임만 가져와 볼까요? 네, 네임만 아주 잘 가져와졌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파라메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라메터에서 by name 밑에 쪽에 id read only name 파라메터 타입 볼까요? 파라메터에서 파라메터 타입을 스트링 하면
에어리어 텍스트.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그거 있죠. 유형 매개변수와 인스턴스 매개변수에서 뭘 선택하느냐, 그 타입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로 여기 있네요. 왠지 이걸 하면 두 개가 잘 나눠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잘 나눠졌고요. 제가 원하는 답은 이거 같아요. 네. 룰값도 있고, room, element, 이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parameter name이랑 value가 두 가지가 잘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list create 합니다. list create list create를 통해서 두 가지의 리스트를 합쳐줍니다.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transpose 두 개를 섞어줍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마지막에 여기 있죠. Ctrl C V 한 다음에 transpose 하게 되면 잘 됐을까요? 잘안 됐네요. 리스트가 엉켜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3번 레벨 둘다 3번 레벨이네요. 네, 레벨 2에 데이터들이 뭉쳐 있고. 레벨을 낮춰주면 되겠네요. 근데 리스트 크리에이트 자체에서는 지금 레벨을 낮춰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둘, 3번에서 플래튼으로 펼쳐주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플래튼 리스트 연결시켜주면 이건 다 펼쳐지니까 레벨 1, 2밖에 없겠죠. 9000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아도 괜찮습니다. 리스트 하나, 둘, 셋, 넷, 밑으로 쭉 가봅니다. 저 왠지 이게 됐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Transpose 누를 값도 많고요. 자, 누를 값도 많고요. More Finish도 많고. 3으로 바꿔줍니다. 레벨 3으로 바꿔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맞췄습니다. 자, 파라미터 네임과 값이 다 들어가 있죠. 원래 뭐 이게 0번이거나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디테일한 값이 나와야 되지만, 이렇게 이름과 값이 같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죠. 이걸 이제 트랜스포스 한 값을 데이터에다 넣어봅니다.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와 값두 가지가 같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에어리어가 5번에 있고 맨 밑으로 내려오니까 4000번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 눈치채셨죠? 에어리어랑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다라는 건 리스트가 엉켰다라는 거죠. 펼쳐졌다라는 거죠. 자,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요? Transpose, list, flatten. flatten 했고, 리스트들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두 개의 리스트들과 이 리스트들이 한 50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9개, 한80몇개 있나 보네요. 이번에는 응용 버전으로 새 파라메터, 개 파라메터를 하겠습니다. 우선 뒤쪽의 리스트는 일단 정리해 주고요. 정리를 해준 다음에 앞부분에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엘리멘트 아이디 이런 것도 지금 필요 없고요. 리스트는 남겨놓고 여기 getSet 파라미터. 자, 룸에서 룸 엘리멘트 연결시켜주고 패밀리 한번 봅니다. 1층 엔트리 엘리멘트. 엔트리 레벨 들어가면 룸을 한번 봅니다. 탭키로
룸 클릭해보고, 프로퍼티 보면, 넘버, 네임, 이런 거 있네요. 자, 이제, 아이덴티 데이터에서 넘버는 다 다를 거예요. 117번이니까, 이걸 먼저 get 파라미터로 끄집어 올게요. 엘리멘트에서 텍스트로 number 텍스트 마무리 해주고 파라미터 네임에 연결시켜주면 네, 숫자가 다 나오죠. 이건 매개변수를 끌어쓰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이런 정보들을 내가 원하는 정보들만 꺼내서 엑셀에다가 내보낼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number 꺼냈고 그 다음에 네임 네임. 자, 그 다음에 뭘 꺼내볼까요? 코멘트. 코멘트. 아무 값도 없겠죠? 여기에는 이따 set 파라미터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area. 네, 데이터 잘 불러집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부른 다음에 list create. 자, list create를 넣게 되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리스트를 이름, 번호, 이름, 코멘트는 마지막, area 세 번째. 하게 되면 리스트들이 생기죠. 자, 이럴 경우를 먼저 확인을 비교를 해보죠. 트랜스포스를 쓰기 전에 데이터를 넣게 되면 아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화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트랜스포스 씁니다. 자, 리스트 트랜스포스로 한번 가고 이걸 데이터에 넣게 되면 엑셀이 켜지면서 안 켜지네. 다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열에 들어가고 안 켜져서 강제로 키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길게 되는 거죠. 추가시킬 수도 있어요. 넘버, 그 다음에 네임, 에어리어. 코멘트를 추가시키는 방법도 한번 해보죠. 하는 김에. 그렇다라는 건이 리스트들의 첫 번째 first 아이템으로 얘를 집어넣어버리면 됩니다. 일단은 노가다 작업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list create. 지금까지 했던 걸 응용해서 create로 넣고 flatten으로 다시 펼쳐줍니다. 그럼 리스트들이 엉키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미 네임이 있죠. 네임 넣고 넣으면은 이렇게 네임이 어떻게 된다 돼 있고 플래튼을 연결시켜 놓으면 얘네는 펼쳐지고 이게 그대로 여기에 연결되면 되겠죠. 참 쉽죠? 이걸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연결 넘버 플래튼 자, 처음 하실 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식으로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익숙해지신 다음에는 더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3번, 2번. 자, 그렇게 된 다음에 데이터는 자연스럽게 올라갔고요. 엑셀을 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가 있죠? X축, Y축, Z축 이런 거 봤을 때 열에 벌써 네이밍이 들어가 있고 네임에 따라서 일련 번호들이 쭉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된것 같네요. 근데 이 커멘트 부분에 아무것도 없죠. 이 커멘트 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걸 이제 import를 활용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ort를 넣는 방법과 set 파라미터는 유사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엑셀에 데이터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set 파라미터를 통해서
코멘트, 아까 코멘트였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코멘트. 이 코멘트를 파라메타 네임에다 놓고 한번 리스트 개수를 보겠습니다. 92개네요. 코멘트 자체를 그냥 1땡땡 92땡땡 1 숫자들만 한번 뿌려볼게요. 발로 값에 넣으면 에러가 뜨죠. 당황하지 않고 봅니다. element separated by name operation fail. type is not number. 숫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a라고 넣었을 때 모든 데이터에 a가 들어가 있겠죠. 엑셀 볼게요. 네, 다 a가 들어가 있죠. 데이터를 넣을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서파라미터가 이게 아닌 상태에서 엑셀에서 수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A가 아니라 일정 부분 테스트. 지금 연동이 되어 있어.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안 되겠네요. 자, 저장해야 됩니다. 자, 저장하고 오토매틱이 아니라 수동으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엑셀로 들어갑니다. 자, 오토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엑셀이 계속 반응을 하고 있었어요. 자, 테스트. 컨트롤 C 한 다음에,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1, 2, 3, 4를 계속 세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사해주고요. 나머지는 쭉 내려주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엑셀 파일을 임포트 시켜보겠습니다. 엑셀 임포트.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얘를 수동인 상태에서 하나씩 옮겨줍니다. 이 파일을 이 시트에 readS string은 불값이네요. 기본적으로 false 값으로 되어 있고 showExcel true 값 되어 있네요. 자,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run. 자, 뭐가 문제일까요? data import excel export expect argument type system과 system.io 파일 인풋인데 지금 string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럼 이게 파일을 연결시키는 거가 되어야겠네요. 아마 이게 파일 패스인가요? 그걸로 볼게요. 파일 패스. 자, 시스템 파일 패스 이거 아니고, 파일 패스. 이미지 타입이네요. 이거 아니고, 트랙토리 패스. 파일 프롬 패스. 이거네요. 패스에서 파일을 연결시켜줍니다. 네, 됐죠? 그럼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불러들여집니다. 자, 불러들여진 다음에는 세 파라미터로 할수 있죠. 가능하죠? 어떻게 할까요? 트랜스포스 합니다. 트랜스포스.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은 네임이 0번, 넘버가 2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걸 트랜스포스 시켜서 그 레이어들을 하나로 쭉 만들어줍니다. 오토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이건 이름들, 넘버들, 커멘트들을 가져오면 되는데 2번이죠. 이 친구를 가져오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했죠. get item index에서 얘니까 일단 한번 2라고 해놓고 리스트를 가져와 볼게요. 커멘트가 불러와지면 됩니다. 딱 불러와졌네요. 역시. first 아이템을 날려버립니다. drop first last. 뭐 스프링 노드가 있고 한데 볼게요. first 아이템. 이건 뭘까요? first 리스트에서 first 첫 번째 걸 불러드리래요. 네, 첫 번째 걸 하고 제거하고 나머지를 가져오네요. 괜찮네요. 와치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네, 테스트, 코멘트 들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first는 이름이겠죠. 꼭 엑셀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노드 같네요. 자, 이거를 이제 아까 전에 보셨듯이 set parameter by name 커멘트 부분에다가 연결시켜 줍니다. 잠깐의 로딩 후에 짜잔 끝. 보시면은 테스트가 다 들어가 있죠? 스케줄만 보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뷰에서 스케줄 얼 룸 에서 커멘트만 보면 되겠죠. 커멘트 확인하면 네,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get 파라미터와 import 엑셀을 활용한 내용입니다. 엑셀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